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각각 다섯 가지 종목씩 총 열 가지의 종목을 선별해 오셨는데요. 한 종목당 90초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릴레이로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텐데요. 종목 보시고 나서 나 저 종목 관심 있는데 갖고 있는데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그런 궁금증들 생기셨다면요. 샵 3772번 문자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6월 첫 거래일날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를 시작으로 CS윈드, RFHIC, 네오위즈, 화승엔터프라이즈 총 다섯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하창한 본부장의 픽은 신송홀딩스, KH바텍, 일진머티리얼즈, KPF, 현대글로비스 총 열 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씩 들어볼 텐데 가장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레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 치료, 뭐 엑스레이 장비를 또 개발을 하고 제조하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임플란트랑 관련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 실적이 좀 안 좋았던 편인데 올해는 이제 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는 이제 투명 교정 치료 분야에서 이제 중국에서 점유율도 1위를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 자체가 굉장히 좀 엄청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개수가 인구 1만 명당 한 5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만 명당 지금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나 미국에 비해서 구매 여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이 현재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은 조만간 뭐 미국이나 한국처럼 임플란트 개수를 하는 어떤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연평균 8%에서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평균 한 20%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동사의 실적으로 앞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주가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력이 무섭다라면서 레이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신송홀딩스인데요. 유튜브에 이센조님께서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도 주셨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곡물에 관련된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도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고가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곡물 섹터 자체를 굉장히 좀 중장기로 보셔라라고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지금 작황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이제 유통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경작지가 늘어나더라도 작황 상태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부담감은 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좀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인도 같은 주요 이제 밀이라든지 곡물 생산 나라들을 보시면 작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의 이런 파종 시기를 놓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묶여있는 물량들을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겨울철 파종까지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량 대란이 중장기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단기적인 좀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지금 이 저번에 이제 갭상이 나왔었던 라인까지 조금 이 초반 라인까지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14,000원에서 15,000원대 사이로 좀 주가의 움직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목표가도 산정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 확인해보시죠. 네, CS인도고요. 엊그제 굉장히 좀 강세였는데 지금 좀 눌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신규 관점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인드 같은 경우에 이제 풍력 발전 이제 설비 제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뭐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좀 주춤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액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출액은 굉장히 좀 꾸준히 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는 계속해서 좀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7년까지 약 이제 270조 정도로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굉장히 좀 낮추려는 이런 의도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36기가와트 정도를 매년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풍력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부에서도 현재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많은 국가일수록 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런 이제 탄소 국경세의 압력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방안들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풍력 관련주 들고 오셨고요.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 KH바텍인데 폴더블폰 사용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네. 이번에 바꿀 때 좀 폴더블 쪽으로 바꿔보려고 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핸드폰 자체는 그냥 스마트폰인데 네. 이 화면 자체가 이제 힌지를 활용하니까 조금 이 접히는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화면을 옆으로 하면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한번 바꿔볼까 진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 네. 같은 경우 특히나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이 폴더블 쪽으로 맞아요. 많이 변경을 네. 하셨어요. 근데 화면 자체도 이제 뭐 어떻게 옆면으로 되느냐 이제 위로 위아래로 되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사실 이 그 부분에서 이 앞으로의 수요도는 전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애플에서도 폴더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삼성전자가 폴더블 쪽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밀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4 출시에 따른 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시장 성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금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런 출하량을 늘리려고 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힌지에 대한 공급사가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일단 절대적인 공급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KH바텍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금 저점 부분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출하량에 대한 기대감만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25,000원에서 26,000원 이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방 가능성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RFHLC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5G 장비 관련 기업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좀 수혜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그 DC 네트워크에 또 5G 장비 공급 업체로 또 선정이 되었죠.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편인데 뭐 총 수주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RFHRC는 이제 삼성전자에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를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 좀 역대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7월부터는 좀 매출액에 반영이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는 사실 그 충전기에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이제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더 고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 소자를 이제 충전기에 넣게 되면은 이제 충전기가 눈에 띄게 작아진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열광을 일으켰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질화갈륨 충전기에도 판세 고치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로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여기에 이제 버라이즌향 매출도 8월 이후에 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지금 기술적으로도 많이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공략의 최대 수혜주다라면서 RFHRC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화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뭐 사실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조금 이슈는 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로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눌렸다. 그러니까 이 동박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에 대한 둔화성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그 동박에 대한 쇼티지 흐름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 항상 같이 얘기가 나온 SKC를 보시더라도 일단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주들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됐고 거기에 따른 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전기차 산업은 저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동박은 이제 뭐 비중 자체는 조금은 다 4대 소재보다는 떨어지지만 뭐 성장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저점 메리트로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매각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떤 회사의 인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인수 시너지가 또 나타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이 또 돋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위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만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차트적으로 약간은 좀 이 중장기 이평선이 이제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박스권에서 충분히 좀 바닥 다지는 거를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라면 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트가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좀 여유롭게 접근하시라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슬희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여쭤보기 전에 질문이 하나 와서 레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네. 6204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레이 23,500원에 10% 비중인데 추가 매수 가능하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비중 조절이 굉장히 좀 비중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비중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라고 하시면 그 이제 두 배 정도 한 10% 정도만 더 이제 비중을 좀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 저점이 이제 16,700원까지도 또 한번 다시 이제 출렁일 수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추가 매수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조금 분할 매수하는 접근 방법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종목도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오이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개발 기업이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업계들도 1분기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죠. 대부분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만연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2, 3분기로 미뤄지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좀 힘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이런 밀렸던 것들이 3분기부터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지만 엔데믹 기조가 좀 돌아서면서 이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라고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인구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상 이제 기존 게임의 어떤 한계성은 좀 명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 기업들이 굉장히 좀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오핀이라는 이제 자체 코인을 또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이 게임업계 변화의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3, 4분기에는 이제 국내 콘텐츠 기업이라든지 이제 S2E라는 이제 서비스를 또 이제 런칭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S2E는 이제 배달이라든지 의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인데 기존의 P2E와는 또 다른 어떠한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위메이드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게임 기업들이 이제 NFT 쪽으로 계속해서 좀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뭐 포트폴리오에 하나씩은 좀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판단입니다. 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오위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37% 내림세로 출발을 했고요. 3170포인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는 더 깊게 밀리면서 낙폭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21057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0.37%가량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9%가량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더 얕긴 한데 그래도 0.1%대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10위권 내에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없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가 넘는 그 약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KPF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이 석탄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화스너나 자동차 용품, 선박 케이블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이유는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석탄 관광 개발에 이제 41%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영향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에 따른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에서는 크게 반영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주가적인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이 화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방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도 이제 다시 정별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실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영을 못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네 번째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각각 한 종목씩만 남아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의류, 신발 OE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류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지만 유독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그 대부분 이제 의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공장이 또 셧다운이 걸리게 되면서 사실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실적은 좀 좋지 못한 수준인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의 캐파가 거의 한 65%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베트남의 어떤 경제 재개 상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공장 셧다운이 좀 풀리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수율이 한 72%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7%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작년 물량들이 올해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떤 기저효과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전반적인 실적은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지금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OEM 사업뿐만이 아니라 원단 사업까지도 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뭐 15,700원까지 지금 15,700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14,500원까지 충분히 내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슬희 전문가님, 그 의류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향에 대한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러한 주력으로 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것도 있고, 중국향에 대한 기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향을 조금 더 크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미국형, 중국형 뭐 워낙에 시장이 네. 다 크다 보니까 중요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 쪽도 그렇고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그렇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시장이 훨씬 좀 더 큰 중국 쪽이다 해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류주 중에 원탑이다. 탑픽이다. 탑픽? 네, 탑픽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일단 뭐 실적 베이스로 상승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지난 4분기 연속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은 상당 부분 많은데 전 사업 부분이 일단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흐름이 꾸준히 좀 들어와 주고 있고 그중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자체 가 조금 어렵고 외국인 수급 이탈이 될 때 지속적으로 좀 담아줬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 쪽에서도 이제 뭐 금융 투자라든지 투신에 대한 금융 투자에 대한 이제 단기 매물도 좀 있긴 하지만 연기금이 좀 계속적으로 담아주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완성차에 대한 이런 증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출의 상승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화주들과 계약을 맺는 게 연간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업황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이런 이익에 대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자동차 부분에 대한 이런 이제 OEM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고부가 마진이 높아지는 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들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의 또 탑픽 종목이 너무나도 궁금한데 먼저 이슬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승엔터프라이즈 좀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19,000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이하까지 네,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이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한창원 본부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마지막 종목인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일단 뭐 반도체 쪽에 대한 공급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중고차 M&A 관련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5만 원이고 증권가에서는 보다도 높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만 8천 원으로 일단은 이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나고 있고 20선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흐름들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